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있은 가주 예비선거에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출마한 미셸 박스틸 후보와 주 하원의원에 도전한 영킴 후보가 1위로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한인 후보들의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이지구 슈퍼바이저에 도전한 미셸 스틸박 후보. 득표율 46.6%로 본선거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미 선거 기금 모금에서 상대 후보를 월등히 앞서며 과반수 득표 당선을 노렸지만 4%가 모자란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번 6월에 진짜 될 줄 알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후회는 없지만 조금만 더 했으면 50%를 넘지 않았나. 현역 의원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한 후보도 있습니다. 65지구 주 하원 의원에 출마한 영김 후보는 약 10%의 득표율 우위를 보이며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월에 한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가주 하원 의원 당선을 노리게 됩니다. 두 명이 이번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모두 본선에 진출한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1등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가주 상원 24지구 피터체 후보는 2위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득표율은 20.3%, 64%를 넘은 케빈 드레용 현역 의원과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됩니다. 한인 판사 또한 이번 선거에서 배출됐습니다. 가주 지방법원 LA 카운티 판사직에 도전한 엠박 후보는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을 이미 확정진 바 있습니다. 선출직 판사로 한인은 처음입니다. 정말 모이면 되고 학캠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꼈는데요. 저희가 힘을 키워나가는 이유는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만 또 미국 사회에 더욱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이 밖에 캐롤 김 샌디에고 6지구 시의원 후보는 2위로 본선거 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헬렌 김 가주 지방법원 판사 후보와 제임스나 샌바라디노 카운티 슈퍼바이저 후보 그리고 샘강 주하원 15지구 후보는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편 재향군인을 위한 주택건설 기금 마련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40일과 지역정부의 정보 공개를 위한 시정부 예산을 축소하는 내용의 발의안 40일은 모두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노숙입니다. 한편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선 한인 로이조 연방하원의원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91.15%라는 경이적인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포트리시 의원에 출마했던 포륜 후보는 아깝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저지 연방 하원 제5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로이조 후보. 상대방 후보인 다이앤 사루 후보를 무려 6,669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당히 민주당의 연방 하원의원 공식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벌어진 득표차. 일찌감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됐습니다. 91.15%의 득표율로 총 8,103표 중에 7,386표를 득표, 91.15%라는 경이적인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그 프라이머리 결과가 지금 들어왔는데 제가 90% 더 보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officially 민주당 나머니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제가 정말 너무 고마운 거는요. 지금 한인 커뮤니티가 이렇게 힘주고서 한편 포트리시 의원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던 한인 폴륜 후보는 3위에 그쳐 고배를 마셨습니다. 총 투표수 4,396표 중 1,063표였습니다. 선출직이라는 건 대개 세 번, 네 번째까지 도전을 다 하는 게 상식입니다. 코리안으로서 선출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 퍼블릭 섹터에서의 성과를 내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포기는 절대 금물이다. 예, 그거를 좀 요청드리고 권하고 싶습니다. 팰리세이드 팍의 크리스 정 부시장 후보와 잉그루드 클립스의 글로리아 오 시의원 후보는 선거 전부터 이미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고지는 오는 11월에 있을 본선거입니다. I will promise to continue to work incredibly hard to make the Queen American community proud. 제가 이전부터는 제가 한 5달 동안 제가 아주 열심히 되고서 계속 한인 커뮤니티에서 제가 그 프라우드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이번 예비선거에는 모두 54만 9,817명의 유권자 중 불과 6.08%인 3만 3,430명이 투표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매우 저조한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저조할수록 한인들의 단결된 힘이 표로 나타날 경우 한인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했던 마이크 혼다 하원 의원이 가주 예비선거에서 1위를 차지해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본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아니라 예비선거 2위 득표자인 같은 민주당의 로카나 후보와 다시 격돌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제17선거구 예비선거에서 28,136표를 얻어 48.6%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본선에서도 실리콘밸리와 일부 일본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로카나 후보와의 재격돌은 쉽지 않은 선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V패드의 불법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디어 저널 측은 무료 지상파 방송을 인터넷으로 재전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외에 불법 서버를 개설하고 다시 보기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불법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TV패드를 판매하는 미디어 저널 측 변호인은 현재 미국 지상파 방송들과 온라인 TV 업체인 에어리오의 소송을 비교 예로 들며 TV패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And until the Supreme Court decides one way or the other, there really is no law when it comes to this. 하지만 실제 여론과 대법원의 법정 공방은 에어리오 측에 크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지난 3월 3일 법무차관 명의로 에어리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이 분명하다는 내용의 법정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판결에 앞서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차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관례를 봤을 때 이번 판결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백악관에서도 그런 방식의 그 중계 서비스는 불법이라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심지어 TV패드의 경우 에어리오보다 전송 방식과 그 내용에서 불법성이 더욱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에어리오의 경우 안테나만 꽂으면 볼 수 있는 미국 내 지상파 방송을 온라인으로 재전송하는 방식입니다. Free broadcasts and in their home using a device that records that device cannot be held liable. 하지만 TV패드의 경우 중국과 미국 등지에 서버를 개설하고 미국 내에서 방송이 허락되지 않은 한국 내 지상파 방송과 유료 케이블 채널, 할리우드 영화들까지 모두 서버를 통해 저장하고 전송하는 불법 전송기기입니다. 또 개인이 녹화를 하는 것이 아닌 업체가 직접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 역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그 방송사들의 컨텐츠를 저장해놓고 그거를 필요할 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기가 단순히 스트리밍 기기는 아닙니다. TV패드를 판매하는 미디어 저널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KBS와 MBC, SBS, 방송 3사에 대한 언급만 했을 뿐 TV패드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유료 채널들과 영화 다시 보기 등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No, I can't answer that because that's a hypothetical that hasn't happened yet, sir. 에어리오 소송조차 저작권 침해로 판결이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미디어 저널 측의 억지 주장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혼란을 일으키고 이를 틈타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노로바이러스의 전파에 요리사 등 식당 종업원의 책임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입니다. 박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전파 주범으로 식당 종업원들을 지목한 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입니다. 지난해 식당 종사자 5명 가운데 1명이 노로바이러스의 주요 증상, 즉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였던 사실을 기초로 세균 전파 과정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500여 건의 식중독 사고를 조사해보니 음식물 오염의 90%가 음식물 준비 과정에서 일어났다. 특히 식당 종업원이 원인이었던 게 70%에 달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샌드위치나 과일 등을 맨손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권고했습니다. Businesses can establish policies that require food workers to stay home when they're sick and for 2 days after their symptoms stop. 하지만 식당들이 당국의 권고를 제대로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아파도 쉬지 않기 때문이라고 USA Today는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한 해 2천만 명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7억 달러에 달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섭입니다. CNN 방송의 전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9%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34살 이전 미국 청년층의 63%가 꿈을 이루기 불가능하다고 답해 장래를 어둡게 봤습니다. 부모 세대 역시 응답자의 63%가 현재 아이들은 부모 세대에 비해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어려운 가정의 재정 상황에 배경을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서비스업 지표가 좋게 나온 덕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25원 2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